제가 장난기가 많은 성격이잖아요. 근데 현장에 가서도 장난을 치고 그랬을 때 현수를 연기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붕 뜨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일상생활에서도 현수처럼 완전히 살진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현수의 감정을 느껴보면서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되새겼던 것 같아요. 그런 현수의 감정들을. 감독님, 이렇게 촬영장 밖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아, 몰랐습니다. 근데 확실히 시즌 1과는 다른 되게 성숙한 모습으로 다가왔고 배우분들 사전 미팅을 따로 할때 송강 배우를 제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이미 성숙해져서 이미 왔더라고요. 예, 달라졌군요. 몇 년이 좀 지나기도 했고 그동안 많이 성장을 해서 저도 울컥하고 송강 배우도 좀 울컥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끝까지 잘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. 시즌 3까지.